아, 이제 대박입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여기 좀 주목 좀 해주십시오. 우리 저. 소개를 해, 먼저. 예, 신문화연구회 최고 원로이시고, 우리 저 민족진흥의 큰 어른이신 박종수 님께서, 이렇게 잔을. 감사합니다. 오르시고, 또 이렇게 행사를 집중해 뒤로 조금만 빼주십시오. 저런. 그러면은. 예. 고산 진행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소원하는 원동분도 있고 한데 오늘도 지회장님이 수고 많이 하셨다는데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원합니다. 제주구나 서흥관이 국조 장군님이시여 역대 열성교원님이시여 오늘 21세기 신문화연구회 신년새의 기원으로서 원동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황조 이어 내려온 우리 삼선자선 역대 국조를 비롯해서 온 성종들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었고 국태민한 민족의 소원인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등불, 새로운 질서, 천년의 꿈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했어요. 네. 돼지입에 해놓은 게입니다. 자, 아흔에는 민경식 회장님이 제대를 올리겠습니다. 천지 신령님, 그리고 이 나라를 있게 하여 주신 전국 성조 방군 왕건님, 역대 제왕님,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숨겨가신 호국영령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 모두의 조상영령님이시여, 저희들의 이 모습을 간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새시대 사역자로서 21세기 신문화연구회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도합니다. 다음 종헌관에는 공동회장이신
선생님이 올리겠습니다. 고재용 선생님이 제배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문관은 이제 제배가 끝났습니다. 일반 회원으로서 재원 박상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상천 선생님. 정거로 남겨놨어요. 3억이나 꽂아놨네. 선생님 회장님 해도 되고 회원 재관이라 해도 되고. 뒤에다 듣고 있죠, 뒤에. 다음에는 이공훈 회장님이 제배를 올리니 미리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오, 죄송합니다. 네. 원희세, 대한민 커피 없이. 대장님 귀에다 꽂아도 됩니다. 많이 하시면은 아따 돼지가 놀랄 텐데. 감사합니다. 이공훈 회장님 새로 장하면 여기까지 좀. 앞에 얘기 좀 해야 돼요. 이게 장 모으는 거 그것도 없이 대장들 울타리가 이런 거잘 맞히는 다음에는 현 회장님, 지종 회장님이 또 와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 회원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누가 신양님씨. 김양민 씨, 저, 등장하세요. 여성 회원 중에서 누가
나올 수 없으니까 아니 누가 지명을 했잖아. 나오실래? 벗어. 눈 감고 있지 마시고 벗어. 여성회원은 벗어도 벗으면 안 되는 게 아니야. 여성회원 옆에 있어도 옆에도 안 나온다는 거지. 없는 거지. 요즘 여성시대인데 왜 여성들을 이렇게 저를 안 하나. 박대 기장님. 아, 국장님, 환영합니다. 김영민 씨는 뭐, 사용하신데. 한번 오셨다. 오늘 애 많이 써였습니다. 이거 잔치를 준비하시느라고. 인사하시고. 김선희 국장님이십니다. 큰 절만 하는데. 자, 만 전 회장 박태영. 욕 하시는 거 봐요. 그런 거. 박태영 회장님이 복채를 많이 났습니다. 뒤에서 가보니까. 그다음에 자 나오십시오. 자 이제 처음으로 여성 회원이 3배를 올립니다. 강홍남 총재님이시죠. 강홍남 총재. 그 NGO 연합 강원남 총재님. 강원남 총재님 커플 나가셨습니다. 강원남 총재님 커플 나와주세요. 한 번 더 있어요. 돌아서 이거 가 감사합니다. 아, 멋있습니다. 난 자작도 잘 못해. 목매만 하실 때. 목매. 목매 뒤에 봐야지. 아, 중요한 거죠. 잘 들으라고 귀에도 꽂아야 되는데. 네. 귀에도 아무도 안 꽂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지명하시기 전에 여러분도 자발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안 되는 게요. 네? 나오세요. 그럼 우리 해 보입시다. 네.
김동수 선생님. 네, 나오세요. 내가요? 네. 먼저 하시. 예, 예. 그 나오는 게 시간 걸리네. 먼저. 이제 스스로 하시는 게 천복이 그냥 내려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역시. 네, 그냥 신고 하세요. 겉자리도 지지 못하고 오늘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 장 하나 올릴까요? 그만 세계를 하면 진짜 세 단이 없나? 저 세 단, 그냥 세 컵, 코. 코. 세 컵, 세 컵, 코. 이거예요, 세 컵. 아, 됐어. 야, 제일, 제일 완벽하게 하시네요. 잔까지 받고. 그리고 하늘의 제사는 네 번 지내는데 세 번 절하시고 반배 하신 분이 맞습니다. 하늘의 제사 지내게 됩니다. 잠깐만요. 3배, 반배, 4배 한다. 마음 형식이 중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아이고, 숨살시라고.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에 저 여러분에게 그 광고를 드릴게요. 이 지금 저 지금 쓰고 있는 이 제주는요,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그 미소식당 그 우리 강사장님께서 이 배달이 이 막걸리를 두 박스를 기증을 해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지금 이 그런 데서 네, 우리 강사장님 나오셔서 좀 대답하세요. 아, 이거요? 네. 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회장님이 막걸리를 배달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박정희 대통령이 맛있게 드셨던 술이 하고 전직 대통령 이름을 술 막걸리 병에 명기한 건 전부 후마합니다. 이게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선생님, 여기 행사 진행합시다. 랜드값을 달라 그러면은 이거 이 회사가 무너지는데 뭘 필요하세요? 아버지 이름 써라. 아, 볼펜이요? 써라는 겁니다. 볼펜 좀 잠깐만 드릴게요. 박근혜 볼펜.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예산에 일부러 우리 강사님께서 배달을 내놓으셨어요. 예, 네, 제가 그것까지 촬영에 담겼습니다. 아이고, 안 나오네. 배달 왔어요, 많이 왔어요. 그 파란색 반. 볼펜 좀 빌려주시고, 볼펜. 네. 뒤에 볼펜 좀, 볼펜 좀. 알죠? 볼펜이 긁어서. 볼펜이 안 됩니까? 볼펜 좀, 저 뒤에 좋은 볼펜이요. 예, 네, 여기 지금 1억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금. 1억. 아, 1조 하신답니다, 1조. 아, 죄송합니다, 1조. 나왔습니다. 연구야. 방송에 다 떠. 연구야. 박정희.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966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14년간 청와대에서 즐겨 드신 술. 1915년부터 고양시에서 5대째 빚어 내려오는 전통의 최고의 맛있는 술. 청소년에게는 판매 권장합니다. 아유, 1조 하십니다, 1조. 자, 그래. 앉으세요.
저는 대한민국 대표 발명가 중에 한 사람인 유정환입니다. 21세기 신문화 연구회를 설립하신 윤중산 선생님께서는 부산에 계십니다. 오늘 제가 대신해서 예를 갖추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흰옷 입고 다니시는 어르신. 요 신문사 제가 왔습니다. 실조. 세컵 하나. 그래, 세 번. 세 번 하고 한번 많이 하세요. 반대. 우리 저 멀리 오신 분, 저 박수 좀 쳐주시죠. 그리고요, 여기 또 새로 나오신 우리 그 신규 회원님들이 오늘 많이 좀 안 나오셨는데, 좀 저 신규 회원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좀 이렇게 좀 예,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진짜 전화는 여러분께서 왔는데 날씨가 이래가지고 많이 안 오셨어. 자, 이제 저 목체가 없어도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나오시지만 꼭 나오시고 싶으면 나오세요. 저게 뭐 너무 마음에 가려있는 모양이신데. 자, 그러면 대충 막 이래 하고 그 저기 우리 저 박 이사님 그 핸드폰 그만하시고 이제 오이소. 네. 그, 와, 뭐, 꼭 지청해야 되는 게요. 이, 나오이소. 예? 예. 예, 나와요. 그리고 우리, 저, 김기현 씨. 그건 전화, 전화가 그럼 대놓고, 우두통, 우두통 해갖고. 어디 오소. 그리고, 아, 그 뒤에, 제사 지내는 동안에는 조용히 축복을 하고. 왜 그렇게 떠들어? 자, 물을 주세요. 물을 뿌려. 자. 아. 아. 카메라 사진 좀 찍게 해주세요. 선생님. 카메라 사진 좀 찍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앞에 단상 어디 갔어? 200 근데 그러면 두 여사님은 같이 일로 같이 아니 왜 아이고, 부끄러워라. 예, 숨 잘 쉬게 해주십시오. 누가 길을 안 열어주네. 감사합니다. 신발 벗으세요. 같이. 네, 백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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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하시고 반대 하십시오. 네. 됐습니다. 맞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좀 조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 단상에서 들어오라고 해. 에? 정우희 씨. 그만하고. 자 그러면 저 한쪽으로. 아니야 저기 예. 여기 끝나면은 전부 제자리에 일어나서 반대로 두 번씩 이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부 고자리에 일어난 곳은 네. 네. 앉아 주십시오. 저기요. 제가 이런 그 행위를 지금 취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정말 너무 엉성하다 못해서 어지럽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법 좀 챙기면은 상당히 좀 꼼꼼한 데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산화가 이렇게 세심하다 보면은 좀 그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신무선에서 알아서 하려니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과일 규물치만 샀으면 그래도 이게 한 달을 갖다 놔야 되고 여기 갖다 온 이 여기 인사동인데 향도 갖다 하나 바로 갖다 놔야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내가 부끄럽다, 내가 부끄럽잖아요. 우리 조상님이 감흥하겠어요? 천지 신명이 감흥하겠어요? 앞으로 시간 보는 것도 많이 이렇게 간다면 제 손으로 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지성밖에 드릴 게 없어. 지성. 지성.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뭐라 했어요? 지성하니 강천이라고 했어요. 우리 뭐 줄 게 뭐 있어요? 내 몸뚱아리가 온대는 내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 겁니까? 우리는 하늘 앞에 드릴 게 지성이라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 성마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성이 없으면 그런 뜻이 깃들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제가 모든 오늘의 엉성한 사항은 이 사람이 몸값 책임지겠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입장에서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이거 용서를 구하는 큰 자리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성금이 참 이상하게도 독립 3일 독립선언서 민족 대표 33인과 마찬가지로 33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박수! 여러분들께 보고합니다. 김광탑 33인 하늘로 날아오라는 얘기가 안 해줄 때. 자, 잠깐 보세요. 네.
제가 얼마나 괴상하고 요상한 사람인가를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3만 원을 딱 꺼냈습니다. 3만 원. 이게 우리가 자연 복도입니다. 누가 맨들락 한 거 아니잖아요. 가다 보니까 되어진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렇게 귀착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얘기하면서 저 수타령 많이 했고, 제가 한민족 그 수리 철학을 저 나름대로 옛날에 그 KBS에서 그 저 동양철학회 총회장했던 배종호 교수하고 저하고, 그 배종호 교수는 우주원리 태극론을 강의를 하고, 저는 한민족 수리 철학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철학계가 요동을 친 적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수가 가지고 있는 이 이치의 참뜻을 헤아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알 수 없는 시대권에서 알 수 있는 시대권으로 전환해가는 분기점이 지금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하고, 이거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어 하고, 수를 타령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수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해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자, 이제는 앞으로 이제 화동의 시간이 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날이 좀 훈치에 좀 이렇게 함께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기, 그리고, 야, 아까 우리 저, 해주셨던 우리 저, 우리 강사장님, 와서 이러세요. 이러세요. 그리고 우리 저, 밖에 한기화 여사님, 아니, 들어오시라고 해, 빨리 들어와요. 자, 우리 저 강사님, 제가 이 저, 우리 저, 대단히 수를 두 박스나 이렇게 지정하셨다고 해서 이 자리에 모시다기 보다는, 사실 우리 21세기 신문화연구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그 식당을 이용하면요, 그 저 있는 대로 챙겨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 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에도 하시는 일들 잘 되시고 21세기 신문화연구회를 위해서 함께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밖에서 한기화 의원님, 한기화 씨, 아, 빨리 들어오라 그래. 지금 저 배달이 술 대접하신 분은 아는 분은 아는데 미소식당을 어딘지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저분이 아니, 알았어요. 예, 알았고 됐어요. 네. 저 길 건너 미소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십니다. 예, 예. 예, 알았어요. 자, 그러면 내가 그냥 제가 안 계시지만 광고를 드릴게요. 밖에서 음식을 준비한 거인데 오늘 저 김치가 나올 거예요. 그 김치를 그 손수 어디 그냥 뭡니까? 막 발동을 걸었더니 시장 가셔가지고 김치를 생재리를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무겁지 않게 짊어지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한교와 우리 여사님을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우리 저한테 좀 야단을 맞았습니다만, 우리 봐요. 그 김선희 여사. 그 어제 무슨 사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늦은 시간에 연결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우리 김선희 여사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우리, 예. 네. 자, 우리 이제 음식도 다 내달라요. 가져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요. 내년에는